제25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고 있습니다. 태풍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300mm, 영서 지역은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. 녹계로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. 강원으로는 비가 오기 시작하여 모레인 토요일에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겠습니다. 강원도 내 가을 축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. 당장 내일 개막하는 강릉 커피 축제가 걱정입니다. 안전을 위해 모레 하루 동안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. 또 메인 무대 위에 비를 막아줄 지붕을 설치하고 관광객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바닥에 인조잔디 매트를 깔았습니다. 강풍에 대비해 몽골 부스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. 바람에 저희가 더 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아스팔트를 뚫어서 더 강력하게 보강을 했습니다. 오늘 개막한 강릉 주문진 오징어 축제는 주차타워 건물 밑에서 부스가 운영되는 만큼 예정대로 축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태풍 상황에 따라 일부 행사의 경우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영월 김삿간 문화재와 인제 합강 문화재도 장소를 야외에서 실내 체육관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. 태풍의 영향으로 관광객 감소 등 축제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축제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.